안녕하세요, 팀장님. 역시 우리 팀장님 치트키는 멘탈이야, 멘탈. 헤비 멘탈. 내 치트키는 광활한 인맥? 전 여친, 전 여사친, 전 여자 사람으로 점조직화돼 있는?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형사를 대한민국 경찰이 왜 잘랐을까? 얼마나 고마워. 그도게 우리랑 놀아주잖아. 안 놀아줘요. 맨날 구박만 하고. 내기할래요? 대기님은 말 줄이기, 나는 구박 줄이기. 헐. 강범이 벌써 이겼는데? 김사라 씨 계신가요? 네, 전데요. 아, 이주원 작가님 되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주원? 남편이 장제국인 거잖아요. 장제국? 뉴스도 좀 보고 그래요. 공신력 1위 앵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아이템은 택배 노동자 이딴 자살이에요. 굿, 이런 거 좋아. 사회적 약자. 자, 방송 15초 전입니다. 마지막 CM 나가요. 안녕하십니까, 장제국입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야간에 택배 화물을 운반하던 트레일러 기사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장제국 앵커의 개인 스타일리스트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고요? 네. 그 자리에서 앵커님이 같이 일하자고 했고요. 다른 팀원들이랑 바로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둘이 남게 됐는데. 아, 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당시 상황이 잡힌 CCTV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일이 벌어진 직후 같습니다. 급히 룸에서 도망 나오는 상황일 테고요. 옷도 여미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나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선배! 아, 제국이 형!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임마. 네, 사장님. 야, 당직 아나운서 들어갔지? 다음 VCR 바로 내보낼 테니까 그 사이 앵커 체인지. 알았어? 아, 선배, 일단 내려오세요. 이러다 방송 사고나요, 왜? 아, 선배 빨리요! 지금 환자들이 된다고요! 발가벗고 사거리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에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시려는 이유가... 더는 안 되겠어요. 남편은요?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래요. 자기가 클린턴인 줄 알아요. 왜 힐러리처럼 감싸주지를 못하냐고. 남편이 밑으로 걸려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치? 서민 씨가 성폭행으로 고소한 상태고요. 장 앵커는 술 먹고 서로 실수했다, 강제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1심 재판 다음 달입니다. 어차피 그 재판 남편이 져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그냥 제 촉이에요. 와이프의 촉. 남편 말대로
이혼은 미투 소송 끝난 후에 해도 되지 않나요? 재판이 2년은 걸린다면서요. 우리 딸 더 이상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수지야, 가자. 나도 더는 못 참아요. 지금 당장 이혼 안 하면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서류 정리되면은 딸이랑 한국 떠날 겁니다. 잠시만요. 이 시간에 웬일? 엄마, 미안해. 사랑해. 왜 그래, 수지야? 학교니? 수지야. 야, 에피스! 뭐하냐? 야, 뭐해? 야, 쟤 봐봐. 어? 뭐야, 쟤? 어? 야, 사람 아니야? 야, 뭐야, 엄마! 저 사람 아니야? 너무 억울해. 아빠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강복, 진입세차. 네. 수지야, 엄마 왔어, 수지야! 우리 엄마도 너처럼 건물 위에 그렇게 서 있다가 뛰어내렸어. 그땐 난 멀리 있어서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너 말려주기 말했어? 난 죽겠다는 사람 말릴 재주 없어! 뛰어내릴 용기 있으면 밑을 한번 봐봐. 넌 거기서 뛰어내리면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 엄마는 평생 지옥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엄마를 구하지 못한 나처럼. 수지야, 혼자 남을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지옥 속에 살아갈지 한 번만 생각해봐.
수지야, 너희 엄마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어. 오지 마요. 힘들겠지만 상처는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거야. 원망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지 이제 그 생각만 하자. 남편이 미투에 걸렸다고 모든 부인이 다 이혼하진 않잖아요. 그런 일로 이혼한 아내들이 힐러리보다 못나서도 아니지. SNS 단체방에서 딸이 집단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아빠가 한 짓을 딸도 당해보라면서 괴롭혔답니다. 자살 시도 당일도 집단 괴롭힘 정황이 있고요. 정리해봅시다. 남편 장재국, 언론계의 영향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내인 이주원 씨는 여성 팬층이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돌아선 팬이 많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불륜녀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주원 씨는 남편과 서민희 씨가 그날 밤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려버립니다. 피해자라면 그날 밤 제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 애매하네. 뭐가 애매해요? 당황하면 저렇게 대응하는 피해자 많아요. 아니, 막말로 둘이 좋아서 해놓고 아 실은 뭐 내가 거기까지 원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거면 어떡해. 남자인 새 개박살 난 다음에 무고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져? 그거 2차 가해 될 수 있어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지.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어. 남편 쪽 로펌은 어느 쪽이야? 미투 소송에 붙었을 거 아니야? 그게 차율 로펌입니다. 차율이 장재국 쪽이라고? 네. 아무튼 전 이 사건 맞는 거 반대해요. 진짜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판결 보고 판단할래요. 저도 반대입니다. 이주원 씨는 이혼하고 싶다면서 왜 저런 문자를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하자. 최종 결정은 다수결 아니에요? 그 이주원 씨 눈빛이 진심이잖아. 딸 상태가 불안하기도 하고. 게다가 상대는 차율이야. 그럼 전 팀장님 쪽으로 붙습니다. 오케이, 2-1. 자, 우리 첫 질문은 이거야. 장재국은 과연 정말 쓰레기일까?